안녕하세요. 에런TV 패션의 김진호 목사입니다. 유일한 회장님의 2부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만주로 시장 조사를 나갔던 직원이 회장님에게 회장님, 만주에서는 마약 성분이 들어간 약이 잘 팔립니다. 마약 성분이 든 약을 판매하자라는 제안을 했던 것이죠. 이 당시는 규제가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다른 제약회사들도 마약 성분이 들어간 진통제들을 팔고 있었죠. 유일한 회장님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건강을 저버린다라는 생각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유한양행이 처음에는 국내에 필요한 약을 미국에서 수입해서 판매를 했지만 1933년에는 국민 상비약 안티프라민을 개발하면서 성장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또 당시 국민들의 비타민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선 간유에서 비타민을 추출하여서 저렴한 가격으로 비타민을 제공했습니다. 유일한 회장님은 1936년 회사를 주식회사로 바꾸게 될 그 당시에 바로 종업원 지주제를 도입했습니다. 종업원들에게 액면가의 10% 가격으로 주식을 골고루 분배하여서 그들 모두가 주주가 되게 한 것인데요. 권력을 지켜도 모자란 바로 그 회장님이 자신의 권력을 직원들에게 나눠준 겁니다. 회사가 직원들의 결정으로 나아가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직원들과 기업의 목표, 이익을 함께 나누기를 바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윌로우 구락부라는 공제회를 세웠는데요. 사원들의 주택 자금을 융자하고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면서 활동 범위를 넓혔고 생계가 어려운 사원들을 돕는 생활보조기금도 마련했다라고 합니다. 기업의 이익의 두 번째 목적은 정직하게 납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960년대에는 기업이 정치자금 헌납을 강요받았던 시대입니다. 유한양행도 정부로부터 정치자금 압박을 받게 됩니다. 유일한 회장님은 기업의 이윤은 국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 푼도 낼 수 없다라며 거절했습니다. 1967년 기업들의 거액 탈세가 드러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불거질 때 유한양행도 정치자금을 제공하지 않아서 수차례 강도 높은 세무사찰을 받았습니다. 기업이 20일 동안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시달리며 사찰을 받았던 겁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드러난 탈세 사실이 전무했습니다. 당시 세무감찰팀장이었던 김만태 씨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20일 정도 조사를 하니까 무슨 한국에 이런 업체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내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세금까지 자진해서 납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결국 성실한 세무 납부가 드러나게 되었죠. 1968년에 오히려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어 동탑 산업 훈장을 받았습니다. 유한양행은 말 그대로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는 기업이었던 것입니다. 도덕적인 개인은 있어도 도덕적인 집단은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유일한 회장님은 경영 윤리대로, 가치관 그대로 복의 통로가 되어 회사를 경영했던 겁니다. 유일한 회장님은 회사가 자기 개인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면서 실천하셨는데요. 유한양행도 새로운 주인을 결정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미국에서 변호사를 하던 아들 유일선이 후임자로 거론되었어요. 유일한 회장님은 경영 경험이 없는 아들에게 기업을 맡기는 것이 탐탁치 않았습니다. 해외 기업의 2세 경영 사례 분석을 토대로 한 회사 임직원들의 설득에 아들의 부사장 취임을 허락하게 되었는데요. 부사장이 된 회장님의 아들 유일선은 우리 시대에 문제를 일으켰던 회장 일가들 그들처럼 문제를 일으킨 분도 아니었어요.
미국의 변호사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재능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회장님이 물었습니다. 너에게 있어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유일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정의 행복과 회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가족과 기업의 이익보다 나라와 국민들을 먼저 생각했던 유일한 회장님, 그분의 가치관과는 달리 기업의 성장을 먼저 생각했던 것이죠. 유일한 회장님의 뜻과는 달랐던 겁니다. 부자지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됩니다. 결국 1969년 가을, 유일한 회장님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유일선을 부사장직에서 해임하게 됩니다. 이때 연만희 전 회장님이 이렇게 반대했다라고 합니다. 회장님, 친척이라고 능력 없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회장님, 친척이라고 능력 있는 사람을 내쫓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유일한 회장님은 이렇게 벌컥 화를 내시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임자만큼 몰라서 그래? 내가 살아있을 때 다 정리를 하고 나가야 이 유한 양행이 영원히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되는 거야. 결국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지 않고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권을 넘겨주었습니다. 국내 최초의 전문 경영인 체제를 만든 것이죠. 이후로 유한양행은 한 명의 사장이 임기 3년, 연임 한 번, 최대 6년의 임기를 지내는 것으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한양행의 설립자 유일한 회장님의 마지막 유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손녀 유일링에게는 대학 졸업까지 학자금 1만 달러를 준다. 내 소유 주식은 전부 한국 사회 및 교육기금에 기증한다. 아들은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앞으로는 자립해서 살아가거라. 보유하고 있는 땅은 학교 부지로 모두 기부하고 손녀의 등록금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그 손녀도요, 남겨진 등록금 중에서 반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 반은 사회에 나중에 환원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때 기부한 것으로 알려진 재산이 71년 당시 금액으로 36억 2천만 원이었어요. 유일한 박사님이 평생 기부한 금액은 알려진 것만 50억이 넘습니다. 당시 신입사원 월급이 2만 원에 불과했던 시대였어요. 아, 네. 현재 물가로 따지면 7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을 기부한 것입니다. 유일한 회장님의 행적을 보며 아, 부자가 이렇게까지 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일한 회장님의 경영 철학은 시대를 앞선 것이었고 위대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보다 유일한 회장님이 더 존경스러운 이유는 기독교 가치관을 실천하면서 철저히 자신의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기독교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부정적인 것은 남을 위해 사는 삶,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돈 많이 벌고 병이 낫고 대학에 합격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이런 개인을 위한 복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손에 복을 주려고 믿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이런 복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복을 나눠주기 위해 믿어야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복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실천하면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복을 손에 쥐는 사람이 아닌 복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